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짧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학년 1반 김영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줌마 생활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철야 예배 여기 치유하는 교회 준비차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벌써 제가 딱 앉으니까 여기 전도사님이 잽싸게 오셔가지고 주보를 딱 드리더라고요. 낯선 분이 오셨는데 이제 등록하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와, 이 교회는 벌써 준비가 다 됐구나. 제가 참 큰 도전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생각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 특강 제목이 요즘에 TV에서 보니까 맛 시리즈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연애 맛, 무슨 또, 무슨 맛이죠? 아내 맛, 그렇죠? 아, 우리도 전도의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맛을 못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맛을 많이 느껴봤어요. 그래서 그 연애의 맛에서 보면 이 필모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결혼하고. 드라마도 이렇게 해피엔드로 끝나는 거 봐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해피엔드의 연애의 맛을 많이 열심히는 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사시기 때문에 저는 무슨 목사님 설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짧고 즐겁고 재밌게 듣다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저는 교사 시절에도 재밌게 가르쳤어요, 애들을.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여러분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예수 믿는 맛이 있습니다. 전도가 정말 상당히 부담스럽고 무슨 뭐 주차봉사니 식당봉사니 교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전도는 왠지 좀 어려운 과목 같고 힘든 것 같고 또 해도 잘 되지도 않고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숙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전도자가 받는 축복, 오늘 말씀처럼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 겸 짧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전도 방법에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전도 그 방법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좀 힘만 들고 그래서 짧게 그 전도 방법을 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1강부터 4강까지 있는데 그걸 제가 딱 액기스로 줄여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증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달러예요. 그쵸? 제가 이제 우리 딸이 미국 살아서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달러를 많이 쓰게 됐는데 우연히 제가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달러에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In God we trust 이렇게 뒷면에 써 있어요. 뒷면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뜻이죠. Trust, we trust in God을 강조한 거죠. In God we trust. 그 코인에도 조그만 동전에도 써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놀란 게 참 많아요. 역시 미국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돈에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돈에 써놨는데 우리나라 돈은 그냥 만 원 이렇게 써있더라고. 내가 뒤에 보니까 한국은행 만 원. 아이고, 벌써 돈에서 가치가 차이 나요. 전쟁 일어나고 그러면 전부 유띠 달러로 바꾸잖아요. 미국 여행 갈 때도 달러 아니면 유로잖아요. 여러분도 이게 하나님을 표시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가치가 높아져요. 근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고 표시하는 것을 조금 좀 쑥스러워하고 좀 그러세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이 전도의 맛을 느끼려면 이판사판 그냥 예수님 때문에 무너져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려면 어정쩡하게 믿으면 힘만 들어요. 그냥 확 믿으셔야 돼. 그래서 저는 교사 시절에도 제가 막 교장, 교감쌤도 다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막 학부모들이 유리창 딱딱 떨어지고 막 사고가 많았어요, 그 학교가. 그랬더니 교장 교감 선생님이 저는 이제 학교에서 교사들 신회를 만들어서 기도했는데 교무실에서 돼지머리 사다 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걸 하다가
그 교감 선생님이 제가 평상시에 이거를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김영애 선생님 없을 때 빨리 지내자고 그랬대요. 저한테 들키면 혼나니까. 그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몰래 선생님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한쪽 구석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하면 애들 전도할 것인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신우회가 있는 학교는요 소풍날 운동회를 때 비가 안 와요. 무슨 날만 잡으면 좋아하죠. 학교에 큰 문제도 안 생기고. 근데 그 신우회를 쫓아낸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싫어하고 막 자기네는 숙직시켜서 맨날 술 마시면서 학교에서 불법 집회한다고 우리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 있을 때는 뭐 날만 잡으면 비가 와.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고. 그래서 정말 제가 교사 시절에도 꾸준히 이렇게 1년에 정말 많이 전도했어요. 우리 반 애들은 뭐 그냥 주일학교야. 너무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애들 하나씩 전도하려면 힘든데 제 시간 되면 딱 40명이 앉아있는데 뭐 주일학교죠. 그런데 한 번도 저 뭐 학위 전화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도 연금 잘 타고 있어요. 애들 때로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교문 앞에 딱 서 있으라 그래가지고 모두 차로 싣고 그 개척교회 우리 반 학부모님이셨는데 개척교회인데 애들 많이 보내줬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주일학교도 하고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하고 두 탕 쪘어 주일날. 그리고 그 학부모들도 많이 그리 보냈더니 제가 왜 이렇게 스타가 된지 아세요? 저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그게 17년 전 이야기예요. 17년 때 제가 4학년 담임을 했을 때 우리 학부모님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조그맣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교회인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감리교 남연에 이렇게 집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특송을 했더니 그 김영애 권사님이 계시냐고 그러면서 제 칭찬을 갈 때마다 한대 어디든지. 그래서 제가 김포 영광교회 박영희 목사님한테 특수로 뽑혔잖아요. 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인물이 된다는 그 말이 딱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몸에 이 돈처럼 대통령 중에서도 뭐니면 해도 미국 대통령이 최고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성경책에 손 얹고 대통령 선서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냥 딱 방구 한번 끼면은 모두 세계가 쫙 그렇잖아요. 와, 우리가 물론 오늘은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꼭 이 말씀을 들을 자만 보내달라고.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도왕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 실수를 먼저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참 실수 메이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전도하려고 하면은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전도하면 되나. 내가 어젯밤에 또 싸웠는데 우리 애도 이렇고. 그렇게 눌리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저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도 전도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거기에 탁 눈,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거든요. 제가 교사 시절에 4학년 담임을 했는데 이제 천안의 독립기념과 그리 소풍을 갔어요. 갔는데 제가 애들한테 신신당부했죠. 너네들 한 명이라도 선생님 안 따라오고 잊어버리면 이제 알아서 해. 죽는 줄 알아. 막 이랬거든요. 애들 훈련을 잘 시키고 둘씩 둘이 손잡고 가라고 착 갔어요. 근데 거기에 IMAX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IMAX 우리 학교 애들 전부 단체로 노란 그 체육복을 입어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그 IMAX 영화 저 별로 보기 싫어가지고 한 15분에 20분 하는데 입구에서 저는 다 기다렸어요. 이제 애들 다 들여보내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나는 여기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반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IMAX 영화관은 입구하고 출구가 틀려요. 계속 들어가기만 하고 다른 학교 계속 제가 졸지에 우리 반 애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선생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선생님이 그냥 애들을 통째로 잊어버렸어.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이리저리 뛰고 돌아다녔는데 우리 반 애들이 막 그 큰 광장에서 막 때로 이제 선생님 찾고 돌아다니다가 저랑 극적으로 상봉을 해서 만났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애들이 거기까지 좋았는데 일기장에 죄 쓴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들 잊어버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학부모들 볼 때 참 면모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은 칠판에 잠언을 한 줄씩 딱 써줘요, 저는. 그래갖고 그걸 외워서 일기장에 써라. 그 엄마들이, 이거는 솔로몬의 잠언이야.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유명한 잠언.
이거 프로버브라고 하는 거야. 다 그러고 이제 교회 뭐 학교 노래 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무슨 가사가 의미도 없고 애들 금방 배워요. 별 가르치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막 오늘 제가 좋아하는 찬양 나왔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걸 또 가르치면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걸 영어로 착 했어요 제가.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멋있잖아요. 그걸 막 불러 막 애들 또 리커더로도 부르고 뭐 우리 반은 전부 그런 노래 불러요. 애들이 심성이 착해지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나. 애들이 1년 지나면 옆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참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실수 많은 사람도 전도왕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제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1,000명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게 이후의 목표라고 제가 놀랐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역자 될 수 있어요. 저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줌마였어요. 전도사 경력 0.4년이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0.4년 만에 이렇게 큰 교회 강사로 초빙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잖아요. 뽑히잖아요. 그냥 전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면 그거 참 힘들어요. 요즘에 돈 벌기도 쉽지 않고. 그냥 전도해오세요. 그러면 그냥 금방 이름 불려. 저는 막 추수감사절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남편도 셀러리맨이고 뭐 돈도 없고 막 하나님 제가 헌금은 많이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두 명 데리고 왔습니다. 이 두 명이 뭐 다 하나님께 나중에 헌금하고 제가 의사, 변호사, 교사들 많이 전도했어요. 막 11주만 해도 얼마나 많이 해요. 지금 다 우리 교회 그 의료선교팀에 조인했죠. 여러분 돈 가지고 헌금하려 말고 전도해 오세요. 자 우리 옆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한 명 데려옵시다. 한 명 데려옵시다. 자, 이거를 잘 들으면 한 명 데려올 수 있어요. 기대가 되죠? 아니, 밥 먹고 그 한 명도 전도 못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자가 받는 축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치를 높여줄 때, 정말 우리나라도 뭐 여의도, 강남, 목동 이런 데도 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 곳은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가는 곳은 정말 이렇게 부유함이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부자가 됐어요. 전도해서. 눈이 좀 반짝반짝해지시네. 아니, 제가 정말 구원이 첫째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받고 두 번째는 구원이 확신해지고 복을 받아요. 네, 마가복음 10장 29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셔. 성경 찾다가 또 막 이렇게 저기 하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저는 이런 말씀이 제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백배나 받는데요. 당연히 핍박을 겸하여 받죠. 제가 우리 시어머니 전도한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시댁은 완전 불교고 그냥 뭐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꽃감을 딱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딱 집어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 손을 딱 때려요. 애비나 먹게 둬라.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저희 어머님은 정말 청산과부로서 강팍하신 분이세요. 절에 이 아들 잘 되라고 쌀을 이렇게 이고 갔는데 한 번을 이렇게 내리지 않고 절까지 갔대요. 그래서 목이 지금까지 아프다고 저한테 막 그러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을 제가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방학만 기다려요. 좀 쉬고 싶어서. 옛날에는 6일째 근무해서 쉴 데가 없어요. 근데 꼭 방학식 날 올라오셔요. 대접받겠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그때 마침 제가 태평양 화학에서 그 빨래 박사라는 그 슈퍼타의 이름이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 슈퍼타의 이름을 공모하는데 제가 빨래 박사를 써서 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 상금이 500만 원이어가지고 아 제가 어느 날 신문 보니까 상금이 탐이 나는 거야. 1등은 500만 원이래.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뭐 닥터 트리너 뭐 여러 가지 하다 제가 빨래 박사를 해서 우체통에 딱 넣었는데 빨래 박사가 당첨된 거예요. 근데 그 빨래 박사를 쓴 사람이 전국에 20명이래. 그래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온 날 그게 딱 도착했는데 이제 열흘 뒤에 추첨이래요. 그중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 그날 딱 오셨는데 저를 너무 속상하게 해요. 우리 딸이 이제 우리 시어머니 전도한다고 할머니 죽으면은 뱀이 목을 칭칭 감고 지옥 가면 어쩌고저쩌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애를 왜 이렇게 정신없이 길렀냐고 저한테 맨날 흉한 소리만 한다고. 우리 애가 믿음이죠. 유치부에서 애를 정신없이 길렀느니 이사 왔으니까 뭐 집도 엉망이. 그런 게 저를 속상하게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좀 다퉜더니 보따리 싸가지고 신은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나는 떨어졌다 그랬더니 진짜 열흘 만에 떨어졌다고 쑥비누만 한 세트 받았어요. 근데 그 뒤로 저기 제가 슈퍼 갔더니 빨래 박사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아 목사님 설교 중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아 우리 어머님을 과부로 보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용돈을 드리면은 예 용돈이라고 이거밖에 안 주니 막 이러셔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로 보지 말자. 그리고 이제 시댁에 가면은 행사가 일요일에 있어요. 그러면은 저 주일학교 교사 때 남편도 고등부 교사인데 막 이거 빠져나오려면 그냥 토요일부터 가서 막 아부하고 다 가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우리 남편도 우리 남편 되게 착해요. 우유부단해. 일어나질 못해. 내가 훅 찔러가지고 이제 막 둘이 싸우고 간신히 오는 거예요. 막 신우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빡세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을 전도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성실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할 때 그냥 파격적으로 용돈을 200% 올렸어요. 여러분 부모님 전도하려면은요 용돈을 올려드리세요. 그 하나님이 다 주셔요. 용돈을 딱 올려드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막 얘기가 끝도 없어요. 그냥 듣고 있다가 네네 하고 이제 끊고 우리 어머님의 관심을 샀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 말을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시골에 조그만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정착을 그 목사님하고 또 이제 전화로 이렇게 하고 저는 몇 번지 사는 어느 그 정일근씨의 제가 둘째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직분을 받게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 성실하세요. 교회를 안 빠지셔. 그래서 열심히 다녀서 정말 집사도 건너뛰고 교회에서 명예건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기 작은 언니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어서도 내가 더 많이 봤다. 농번기라고 빠지고 뭐라고 빠지고 다 빠져도 우리 어머님은 계속 다니시는 거야. 너무너무 좋으셔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그 교회에 직분 주실 때 제가 좀 헌금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 목사님을 그렇게 혼내켰대요. 어? 우리 며느리가 돈을 붙여줬으면 나한테 보고를 해야지 안 했다고. 그리고 목사님 아주 뒤지게 혼나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한 번은 용돈을 좀 뭉탱이로 받고 싶대요. 아, 용돈을 드려도 뭐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지금 나한테 강박하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이게 핍박을 겸하여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냥 오기가 나가지고 막 명절 때 구정 때 100만 원을 만 원짜리 빠실빠실한 걸 딱 드렸어요. 어머니 목돈 받고 싶다고 하셨죠. 그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우리 남편 월급 300밖에 안 됐는데 300도 안 됐었지. 제가 그냥 꽉 드렸어요. 과감하게. 그랬으면은 솔직히 우리 딸이 이제 시골에 가서 사실 우리 딸이 여기 명덕에고 다녔는데 걔네들은 새벽에 돈을 막 수표로 받는데요. 다 아빠 판검사 막 하니까. 우리 딸은 이제 그 가면은 세배를 하면 저희 어머님이 솔직히 며느리가 100만 원 드렸으면 세뱃돈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녀딸을 천 원 줬대요. 할미는 수입이 없어서 많이 못 준다 이러면서. 나중에 그 용돈 도둑이 와서 또 다 가져가가지고 또 울고불고 난리 치셨는데. 하여간에 제가 그런 어머님 전도해서 권사로 소천하셨는데 막 너무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시댁 식구들 다 전도했고 지금 여기 또 저희 친정 언니, 동생, 저희 남편 다 와 있는데 친정 식구도 다 전도했어요, 제가. 네.
가족 전도를 해야 속이 편해요. 어차피 1년에 한두 번씩 맨날 만나는데 뭐 그냥 뭐 가족 전도 해버리세요. 아주 참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제부하고 또 이제 우리 조카가 있는데 우리 제부가 좀 이렇게 사업하면 많이 막 망하고 이래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제부한테 그랬어요. 제부가 잘한 거한 가지 있더라고. 청약 통장 부금을 오랫동안 넣었어요. 거기다 무주택 기간이 몇십 년이야. 그러니까 1순위야. 그래서 딱 보니까 축복받을 게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제부 내말 들으라고. 이제 교회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당첨된다. 당첨 확률이 높잖아요. 내가 자신 있게 막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언니도 전도하려고 우리 조카 걔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 것도 넣었어. 1순위 마곡 13단지 현대 힐스테이트 넣고 저도 하나 들어놓은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집 있는 사람도 2순위가 됐어요. 이렇게 추첨으로 50%는 추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심심풀이로 넣고 제가 다 넣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주일날 교회 오라고. 근데 우리 제부는 내말안 듣고 교회 안 오더라고. 아, 그래서 정말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집 있으니까 없어도 되고, 저두 사람은 꼭 당첨돼야 됩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발표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자다 제가 새벽에 깼어요. 깼는데 왜 깼냐면 꿈이 너무 신기한 꿈을 꾼 거예요.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꿈에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몇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가 전도한 어떤 사랑의 엄마라고 있었는데 그 사랑의 엄마가 의자를 다 갖다 제자리에 딱 놓고 저보고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거 다 당첨되는 꿈이네. 그래서 새벽에 또막 저기 국민은행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착 봤어요. 가슴을 줄줄 떨리면서. 그랬더니 당첨된 사실이 없대네. 아 이게 또 뭐야 이거 개꿈 아니야? 그래갖고 자려고 했다가 다시 이제 현대 힐스테이트 그 사이트로 들어갔어요. 제가 예비번호 10번이래요. 어머나. 그래서 예비부로 10번까지 될까? 그리고 이제 잤어요. 잤더니 다음날 뭐 서류하고 해서 9시까지 그리 오래요.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간신히 가서 늦잠 자가지고. 갔더니 예비부는 22번까지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줄 서서 있는 동안에 너무 지루했어요. 막 24평 AB, 34 AB 다 하는데 막제 차례 되네. 너무 지루해서 거기서 또한명 전도를 했죠. 애기 엄마를. 심심하니까 전도했어 그냥. 근데 그 아줌마가 저를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냥 로얄층 로얄동 주세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 그 아줌마 전도했는데 제가 이제 점수 전그 해가지고 이제 거기 쓰니까 그 접수하는 아가씨가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진짜 좋은 거 뽑으셨어요. 그래요. 로얄동 로얄층을 뽑았대 제가. 그랬더니 그 애기 없는 엄마 제가 전도했던 엄마 애가 셋이래요. 그래서 애셋 있는 엄마는 교회 다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내가 막 그랬는데 그 엄마가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 뽑았어? 그랬더니 제 아래층 뽑았더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합법적으로 정말 당첨돼가지고 제가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탁 팔아가지고 1억을 받아서 현찰 1억을 제가 쫙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하나님께 탁 헌금했어요. 11조 하나님과 계산을 정확히 하셔야지. 근데 우리 남편은 그걸 좀 아까워하더라고. 자기가 당첨된 것도 아닌데, 너 1,000만 원 너무 아깝다고. 하여튼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부가 이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제 자기는 교회 안 가서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갈 거냐.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또막그 추운데 또 다시 그 컴퓨터를 해가지고, 할 줄을 몰라 우리 제부가. 한겨울에 또 하필 그때 또 중국 출장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막 넣어줬어요. 장기전세에 당첨됐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구원이 확실해지고 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친정엄마 얘기 좀 할게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9남매의 7번째 럭키 세븐 생일도 7월 7일이에요. 근데 우리 집이 아들 넷, 딸 다섯인데 저희 엄마가, 저희 아버지가 노름하고 이래가지고 빚을 마치고 그래서 행상으로 저희를 키웠는데, 저 뒤에 이제 우리 언니도 와 있지만, 우리 언니랑 저랑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니까, 정말 딸린 식구 입 하나 던다고, 저희 둘이를 무식하게, 군산에 있는 어느 절로 보냈어요. 하마터면 저 스님 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아줌마가 막 과자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따라갔지. 근데 전주역에서. 근데 우리 언니가 나보다 2살 많으니까 좀 영리해가지고 가지 마, 도망가자 막 이래요. 그래서 나는 싫어 과자 먹고 이제 막 기차 타고 어디 가니까 좋아가지고 갔더니 막 목탁 소리 나고 막 그래서 밤새 두 달을 뻗고 울었어요 제가.
저 아니었으면 우리 언니도 아마 중대했을 거야. 제가 또 오기가 있어가지고 두 다리 뻗고 밤새 울으니까 거기서 질려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근데 또 우리 엄마가 또 남아 선호 사상이 되게 강해요. 가난하면서 또 우리 엄마는 또 아들만 쌀밥 주고 계란 후라이 주고 우리 여자들은 그냥 보리밥 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좀 저희 엄마가 취약 통지서를 너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 공부 잘하려면 좀 늦게 보내면 돼요. 제가 1년 꿇었어요. 취약 통지서를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늦게 들어가서 학교를. 그래서 그런지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제가 하루는 정말 제가 계속 2, 3등을 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반에서.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엄마 나 1등 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세상에 다짜고짜 이러시는 거예요. 1등을 하면 뭐여? 100등을 해야지.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춘기 소녀가 이렇게 무식한 우리 엄마. 근데 어디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해했는데 100점이 높다는 건 아쉬운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숫자 공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쑤시개 그런 걸로 밤이면 우리 잘 때 몰래 그걸로 계산을 해요. 한글도 모르고 한글 좀 가르치려면 막 도망가고 우리 엄마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근데 저희 엄마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기도를 맨날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 아홉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우리 딸은 고대 수학과를 나왔어요. 우리 딸이 공부 받아서 시시점밖에 못 맞고 별로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 임신했을 때 너무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여러분 좀 살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켜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힘들 때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남편은 고시 공부하고 제가 혼자 벌어서 애 어린애 둘째 없고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저를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갔는데 그 조윤기 목사님 장모님이 설교할 때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최자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임신 중에 금식을 하면 아이도 영성이 뛰어나고 정말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믿고 행해야 돼요. 제가 임신 6개월에 2박 3일 금식기도를 했잖아요. 너무 무식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저는 신앙 초반에 11주 하라면 하고 없는데도 11주 하면 그 순간에 마이너스야. 그래도 했어요. 2박 3일인데 금식기도 하는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막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참 6개월에 얼마나 막 땡겨요. 밥을 먹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2박 3일 금식을 했으니.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제 겨우 뒤집어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애를 낳는데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고 저는 2학년 3학년 애가 뭐 특출난 게 하나도 없어요. 바닥에서 시신여밖에 못 맞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헛고생했네. 그랬거든요. 어머 근데 우리 애가 한 7, 8살쯤 될 때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늘에서 무섭고 두려운 목소리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환상도 보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천사가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받치고 있다 그래요. 영안이 열려서. 그리고 정말 사춘기도 없고 얼마나 저의 전도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우회층에 이제 새들어 산 집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게 전도하려고 별로 이제 주인하고 세입자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그 서로가 불편해. 근데 생각지도 안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니까 우회층에서 막 애를 때리는 소리가 자주 들려요. 근데 그 아빠가 애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애 공부 못한다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자 걔를 전도하려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 무료로 수학 과외 좀 해줘라. 그리고 이제 그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그래도 고대 수학과인데 무료로 수학과 해줄 테니까 좀 애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희수라는 남자아이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과외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공부를 허지간히 못해가지고 우리 딸이 너무나 집중력도 없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제발 이런 애 좀 엄마 좀 붙여주지 말라고. 집에 가서 맨날 그런대요. 엄마 누나 손이 너무 예뻐 이런대요. 근데 하여간에 그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아니 과외를 해주려면은 일주일에 세 번은 해야 성적이 올라가지 한 번 가지고 되냐고. 우리 애도 학생인데 목동에서 그 고대까지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그 애를 가르치는데 더 해줬어요. 해줘서 나중에 그 집 엄마 아빠 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딸 결혼할 때 그 아빠가 이거 저기 앞에서 뭐 축의금 받는 거 그거 했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애가 성적이 팍팍 올랐어요. 그랬는데 우리 옆에 우리 거기 사위 측은 이분이 너무 계산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금방 끝났어요. 우리는 저쪽은 맞지도 않았고. 너무 이게 우리 같은 교회에서 사돈을 맺었거든요. 그 사돈 때는 막 5시까지 돈이 안 맞아서 옥신각신 이 희수 아빠가 금방 끝내버렸어. 그래서 남은 음식 제가 다 싸다 줬죠. 너무 기뻤어요. 어쨌든 우리 전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구원이 확실해지고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구가 되어 그 기쁨에 동참합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기쁨에 동참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기쁜 일이 많다 보니까 전도의 맛을 느껴요. 이거 정말 해보지 않으면 못 느껴요. 근데 전도는 제가 어제도 전도 하나 했어요. 어제 제가 안구건조증이 있어가지고 어디 안과를 갔는데 아가씨가 이렇게 좀 예쁘장한데 옆에서 이렇게 이리 앉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아가씨 참 이쁘게 생겼다. 몇 살이야? 그랬더니 뭐 27살이래요. 그래서 어머 남자친구 있어? 내가 소개해줄까? 그랬더니 아 없어요. 해주세요. 이래. 그래서 근데 교회 다녀? 그랬더니 안 다녀요. 4년 전에 때려쳤어요. 이러더라고요. 올컷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해주는데 우리 교회 오면은 총각들이 많아.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다 잠깐 이제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엄마가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다닌다는 거야. 내가 내일 여기 가서 전도 특강하는 나 전도사야 그랬죠. 그랬더니 말을 잘 듣더라고. 핸드폰 번호도 주고. 어머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나 내일 여기서 특강한다. 기왕이면 엄마 다니는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냐. 일요일날 만나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누가 나 전도해 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도는 수시로 만나는 사람 그때 이제 전도 방법에서 나오지만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 분리소가 하던 어떤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애가 셋이고 월말 부부야. 남편은 현장 소장이라서 멀리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를 전도를 했는데 이제 새벽에 잠을 안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만나기로 해서 이제 새벽 기도 가고 그랬는데 그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이제 놀러 왔는데 그 작은 애가 2학년짜리인데 저기요, 권사님 저 내일 받아쓰기 보는데 100점 맞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절히 기도해 줬죠. 그랬더니 그 옆에 5학년짜리 남자가 맨날 나를 이렇게 테스트 하거든요. 자기 엄마 교회 끌고 간다고 별로 안 좋아해, 눈빛이. 그런데 이러는 거야.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뭔 기도? 그랬더니 저 내일요 수학경시 시험 보는데요 100점 맞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 21년 했잖아요. 수학경시 대에 100점 맞게 안 내요 문제. 1등짜리야 겨우 84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큰일 나서 얼굴도 보니까 공부도 별로 못하게 생겼더라고. 아이고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롱이가 내일 수학경시 본다고 합니다. 100점 맞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야 빨리 가서 문제 풀어. 내가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 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망신 제 망신 이제.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 가서 조금 자고 이제 그 집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 엄마랑 오늘 점심 먹으려고. 걔가 딱 받는 거야. 10시인데. 그래서 내가 너 왜 학교 안 가니? 그랬더니 학교 갈 필요가 없게 됐거든요. 이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계셨거든 그 할머니가. 그래서 그 엄마가 투덜거렸거든. 자기네가 장남이라서 비용 다 댄다고. 어차피 돌아갈까?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데려가셨어. 얘 수학경시 못 보게. 얼마나 기뻤는지 통쾌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은이 엄마라고 있었어요. 제가 그 엄마를 이제 전도를 했는데 애기 없고 어지간히 말 안 들어. 하여간에 비유 다 맞춰도 내 애기 봐주고. 근데 하루는 또 자기가 27평에 살고 있는데 34평으로 이사 간대요. 그래서 또 부동산 걔 따라다녔죠. 이제 여기저기.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한 방에 끝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 34평 가진 할머니가 27평으로 바꾸려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한 방에 딱 만나가지고 맞바꿨어 그냥. 복비도 한 번 내고. 얼마나 놀라워요. 참 그런 일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제가 전도를 하고 나니까 정말 눈물이 많아지셨어요. 또 저희 집에 와서는 제가 예수 사랑하시면 그거 틀어주고 이제 우리 어머님은 권투 레슬링 이런 걸 승부욕이 많아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봐요. 시골에서 이겨 막 이래서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오면은
저기 CBS 채널 이런 시티에서 딱 고정해놓고 제가 외출을 해요. 그러니까 막 못 돌리잖아요. 그래요. 하루 종일 막 대급박 까진 남자들이 하루 종일 지적이 있다. 저희 어머니 그러셔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재수하게 됐는데 어머니 고운이 기대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맨날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우리 손녀 딸 고대 합격시켜주슈. 고대 합격시켜주슈. 하루에 세 번씩 외쳤대요. 진짜 고대 합격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야 할머니 기도해서 그러니까 선물 좀 사가지고 가자. 그래갖고 이제 이것저것 사서 다 가지고 갔죠. 시골에. 근데 저희 어머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서강대학이 좋다는데 너는 왜 고대 갔니? 아무개 누가 서강대학 들어갔다고. 어쨌든 너무나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근데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제가 용돈 드리면 이래요. 아이고 이제 그만 줘라. 내가 네 돈 다 쓰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프다 이러셨어요. 옛날에는 용돈이라고 이거밖에 안 주니 막 전화해서 밤에 다 화나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이제 전도 방법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전도 방법을 첫 번째는 공감하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뭔 얘기했다 하면은 얘 동네 누구 있잖니 시작해가지고 막 끝도 없는 얘기인데 한 번 들으면 100번 듣는 얘기야. 근데 그걸 계속 들어주면서 어 그래요 어머니? 어 그래서요? 그 사람 그랬답니다.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열어요. 공감을 하고 우리 남편은 이제 저랑 어디 산책 나가고 그러면 내가 어머나 어머 너무 꽃이 예쁘다 그러면은 내일 8시 약속 맞지? 이래요. 엄한 얘기만 해. 기분이 팍 상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수가성 여인 전도할 때 그 수가성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그러잖아. 물 길러 왔는데. 같이 물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딱 통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도법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누구를 딱 만나면 얼른 파악을 해야 돼. 어떤 남자는 맨날 자기 아파트가 값이 얼마인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그럼 부동산 얘기를 계속 해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몸에 좋다는 거 건강식. 그러면 건강 얘기를 또 많이 해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식 오로지. 그러면 또 자식 얘기만 해주면 돼. 그 사람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처음부터 그냥 교회 끌고 오려고 하면은 말 안 들어요. 공감을 해줘야 돼. 그냥 막 밥 좀 사주고 바깥 금방 빼내려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딱 파악해가지고 금방 올 사람도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엊그제도 두 명 전도했어요. 주일에. 두 명이 왔더라고. 일주일 만에 한 명이 왔어. 제가 전세 우리 집 세주면서 전세 계약서 쓰면서 얘기를 했더니 왔어요. 이렇게 금방 올 사람도 있지만은 또 한 명은 3년 동안 전도했던 사람이 또 엊그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금방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금방 되는지 아세요? 그 가르쳐 드릴게. 얘기를 호구 조사를 해보세요.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냐?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은 우리 시숙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시 누구고 뭐 목사님이고 엄마도 권사고 이런 사람 금방 돼요. 왜냐면 기도를 많이 해놨잖아.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기도한 사람. 근데 사방팔방 아무도 없고 불교 왕신자다. 이거 오래 걸려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야 돼.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려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에 전도하기 더 좋은 시간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구제를 좋아하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가 물질로 누구 구제하는 것보다는 이 마음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게 윤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재벌들 2세들은 왜 자살합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정말 심령이 컬컬한 거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힘들고 공고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밥도 사주고 그들의 정말 병원 갈 때는 또 가주고 별거 다 해야 돼요. 막 그 사람 행사 이런데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시간도 내주고 특히 시간을 내주면 돼요. 특히 노인들은 얼마나 외로워요. 그리고 그냥 따라 붙어가지고 같이 해주고 저희 이제 시골교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희 어머님 전도할 때 시장에 이제 혼자 계시니까 모시고 가면은 옷 고르는데 그냥 노인네가 옷 욕심이 많아서 오래 걸려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 목사가 그냥 기다리는데 바쁘다고 막 지랄한다고 막 나한테 또 어지간히 세워놓고 목사님 세워놓고 옷 고르고 그 목사님 그렇게 섬기셨어요. 동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감 인정하고 또 대상자는 어떤 사람 하면 좋냐. 가까이 자주 만나는 분이 열매 맺기 쉬워요. 저 부산에 사는 시누이 그런 사람 하지 말고 자주 만나는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자주 만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고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열매 맺기 쉽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여러분이 같이 하면 참 좋아요. 전도의 동역자. 그래서 예수님도 둘씩 둘씩 제자를 파송했잖아요. 뭐냐면 한 사람의 기도는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그래서 전도의 동역자는 꼭 말 잘할 필요는 없어요. 둘 중에 한 분이 말을 하고 한 분은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냥 앉아있고 또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고 그럼 참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가족을 많이 전도의 동역자로 쓰고 또 때로는 어떤 권사님과 동역을 하게 되는데 이 동역자 사이에 딱 마귀가 틈을 내요. 항상. 그래서 저희는 부부를 많이 전도했거든요. 부부 열상하죠. 부부 전도가 파워풀해요. 부부 열상하면 얼마입니까? 부부만 해도 20명이죠. 한 집에 대충한 애들이 둘 하나예요. 어떤 집은 셋이고. 그 금방 50명 돼요. 그래갖고 아파트에서 우리 전도하는데 부부를 다섯 쌍 오니까 애들이 거기 열댓 명 따라오잖아요. 그럼 막 쿵쾅쿵쾅 뛴다고 아래층에서 막 연락 와요. 그럼 애들은 전부 놀이터로 보내서 우리 딸이 데리고 있고 그다음에 부부를 이제 형격 공부 시키고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리고 사실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자만 전도해놓으면 골치 아파요. 벌써 마귀가 그냥 남편을 통해서 싹 끄잡아가요. 시댁 행사했다고 가지. 너는 교회 다닌다고 왜 남편 밥도 안 차려주냐.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그냥 동시에 여자 전도하면서 동시에 남편까지 공략하면 참 좋아요. 애들까지 전부 다. 그래서 동역자를 여러분이 꼭 확보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시면 참 좋아요. 그냥 전도하지 말고 이상하게 다음에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시간에 만나고. 제가 이제 저기 이사를 가가지고 1층에 화단 있는 집에 사는데 이렇게 물을 주다가 옆집 아저씨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나한테 막 물어보더라고 이것저것. 근데 그 집 부부를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오라고.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하고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언제 만나자. 이 아줌마가 계속 약속을 어겨. 나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이고 참. 아니 옆집에서 그냥 차 한잔 마시러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지? 놓쳤어요. 근데 어느 날 1년쯤 지났는데 그 아줌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올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어머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죽었대요. 간암이었대. 그래서 그 아줌마 요즘에 전도하고 있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때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 중에 떠오르는 분이나 자주 만나는 분이나 또 자꾸 생각나는 분 있죠. 그런 분을 전도하셔야 돼.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참 이게 정말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운 것 같아요. 전도한다가 다 망쳐놓는 경우 너무 많아요. 제가 실제로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실제 과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불교 왕신자인데 같은 아파트에 어떤 교회에 권사가 막 교회 오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더래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마다 맨날 한 번만 가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줬대요. 근데 이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렇게 가니까 졸립더래. 처음부터 끝까지 졸다 왔대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지. 그래서 자기 안 간다고 나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다음 날부터 인사도 안 받고 쌩쌩 까고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를 제가 다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집사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당장 열매를 따려고 하지만 어떤 친구는 8년 만에 등록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농사 때 막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실망돼요. 낭망되고 가기로 해놓고 안 오고 막 이러거든요. 속상한 거 말도 핍박을 겸하여 받고 써 있잖아요. 당연히 핍박이 있죠. 왜냐하면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영혼을 꺼내서 이리 데려오는 건데 얼마나 영적 공격이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맘상해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너무 말을 안 들어 하면 좀 놔둬. 놔두고 또 다른 사람 하세요. 씨를 뿌리다가. 그래서 탁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강권하여 데려다 내 전을 채우라. 절대로 봐주면 안 돼. 그냥 강제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4월 20일에 전도 초청잔치잖아요. 지금도 좀 늦었어요. 맨날 그거를 강조를 시켜야 돼. 카톡으로 저녁에 테레이블 따도 계속 연락하세요. 4월 21일 약속한 거 잊지 마. 정말 그날 나를 위해서 한 번만 가줘. 빠 애역을 복구를 하고 수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밥도 사주고 참 한 번만 딱 와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날따라 성가대가 인생은 나그네 길, 길 잃은 순례자 그 찬양 하니까 막 울어버리더라고. 그냥 금방 성령 받아가지고 막 자기가 막 사람들 태우고 다니고 막 봉사하고 데려다만 놓으면 돼요. 우리는 강건하야 데려다 내 전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데려다 놔야 돼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에 가는데 여기 오면 하나님도 책임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언행으로 훈련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새신자들은 교회 와서도 새벽기도 11조 천국 지옥 막 그 교회 흉보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전도했는데 그 할머니인데 이러더라고. 자기 아들이 교회라면 학을 띈대.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와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대. 그 말이 지금 서른 몇 살인데 아직까지 귀에 쟁쟁하대요. 제가 예수 전도단 훈련받으면서 바뀌어 제가 그 들었거든요. 자세히.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자기 갑자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 그 사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우리 남편 어디 부부 만나기로 약속하면은 제발 이번에는 좀 그 부부한테 교회 얘기 좀 꺼내지 말라고 나한테 신신 당부를 해요. 그럼 제가 알았어. 그러고서는 저는 어떤 얘기하냐면 그 집에 이제 고3 수험생 있으면은 정말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교회 보냈더니 사춘기가 없어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춘기가 없다. 또 이렇게 정말 간증이 참 효과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병이 났었는데 아팠었는데 이렇게 해서 나았다. 우리 아는 친척 누구는 교회 장로인데 정말 잘 되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간접적인 거. 막 직접적인 거 하지 말고. 뭐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고 준비된 언행으로 해야 돼. 자기가 기분 나쁘거나 아프거나 그럴 땐 전도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전도하러 갈 때 아파가지고 아유 나도 모르겠어 그냥 교회 갔다 와야 되고 아이고 피곤하고 집도 엉망인데다가 그럼 옆집 아줌마가 아이고 교회 다니면 저렇게 피곤하겠구나 나도 안 갈래 이래. 제발 좀 우리가 좀 포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왕이면 그래서 제가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저 연내를 귀걸이 같은 거 싫어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귀걸이 하면 귀걸이하고 멋쟁이 만날 때는 멋쟁이 하고 가세요. 할머니 만날 때는 몸빼 바지 입고 가고. 우리가 작전을 잘 짜야 돼. 그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그래야 먹혀 들어가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여우 같은 자세요. 우리도 전도의 맛을 느끼려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한 사람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돼요. 말을 꽉 압제를 해야 돼. 그리고 기죽지 말고. 그 사람 앞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이제 하다 하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게 얘기해요. 특히 부자들 전도할 때 부자들은 다른 거 부러울 게 없어요. 돈으로 다 되고 뭐 자식도 잘 되던데.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럼 자식도 잘 돼. 그런 사람은 뭔 얘기하면 좀 쩔리냐면은 건강에 관심 많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면은 아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대네. 근데 어떤 사람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났는데 세상에 예수 믿는데 그분은 정말 장로님인데 하나님 지켜주셨나 봐. 머리털 하나 안 상했대. 막 그 간접적으로 밥 먹으면서 한마디씩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 쪼그러들어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밥 먹고 그냥 헤어지지 마세요. 꼭 본전을 뽑아야지. 한두 마디는 꼭 해야지. 그리고 교회 자랑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어느 부목사님. 저는 뭐 목사님 자랑 되게 많이 해요. 유튜브에서 찾아서 막 올려주고 막.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좋은 교회야. 교회 자랑을 많이 해야지. 권사 둘이서 맨날 교회 흉보면은 그거 새신자가 들으면은요, 교회 안 다녀요. 요즘 대형 교회들이 팍팍 무너지고 막 영적 리더들이 행동이 그래가지고 막 지금 이미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 갖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맘 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 전도할 때 저를 너무 괴롭게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제가 그런 각오로 100만 원 드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구원 못할 인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 못할 사람 없어요. 단지 여기 써있잖아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아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래서 저 동창회를 제가 20년 이상 나가는데 자기네끼리 그래요. 영예는 정말 너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니까 거기 집사가 5명이거든. 거기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해. 그리고 내가 뭔 얘기하면 이래. 야 여기 동창회에서까지 꼭 교회 얘기를 해야 되겠냐 이래요. 그래서 너 집사 맞아? 내가 그랬어요. 다 자기네끼리 보고 있어요. 준비된 언행으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또 성경에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뭐해도 전도 한 명 안 해온 사람은 솔직히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혼자만 좋은 거 갖고 누리려고. 불교 신자들 전도 안 하잖아요. 자기 혼자 복 받으려고. 전도해야 돼요. 한 명은 하세요. 1년에 한 명은 작정하고 하세요. 그 기쁨을, 그 전도의 맛을 느껴보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3년 만에 고래 심줄 같은 사람 인제 말 듣고 왔는데 옆에서 박수 치고 찬양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전도한 사람이 막 같이 온다고 약속해가지고 올 때 막 이 막 주름살이 싹 펴지고 막 몸에서 그냥 좋은 호르몬이 막 나와서 젊어져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새 신자 데리고 오면. 그 한 명 데려올 때 그 고통과 그.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간증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간절히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자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전도의 도전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열매가 있게 하셔서 이 주여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늘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